안녕하세요, 박가입니다. 오늘도 전이 박가리. 제로콜라 같은 제로 음료가 굉장히 인기죠. 근데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제로콜라에 쓰이는 아스파탐 발암 가능성. 국제암연구소가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인 것으로 정해졌다.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 비군 물질로 분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 이군 중에서도 이 비군입니다. 이 A와 이 B가 뭐냐면 이 A군은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 이 B군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을 추정해요. 그래서 이 A군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가 있는데, 근데 아스파탐이 속한 B군은 김치, 피클 등 절임 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나 아스파탐이 오히려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거죠. 오히려 좋아. 이름도 존나 화학물질 같아서 불안했는데 맨날 먹는 김치급이야. 참고로 술,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고 야근이 이 A군으로 분류해놨습니다. WHO가. 근데 아스파탐은 그거보다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제로가 암만 몸에 안 좋아도 설탕 그득그득한 음료들보다 좋지 않을까? 뭔가 전단 피는 게 연초 피는 것보단 좋을 거 아냐. 어쨌든 저걸로 신나서 한동안 아스파탐 관련 제로 음료에 비상을 때립니다. 제로 음료 비상, 아스파탐 발암 물질 분류. 근데 알고 보니까 아스파탐 발암 논란, 제로 콜라 매일 55캔 마셔야 위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먹어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56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도 한 저 정도 먹으면 죽지 않아? 어쨌든 설탕 회사들의 선동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사카린이 있죠. 사카린은 당도가 설탕의 300배나 되고 혈당지수도 제로인 굉장히 좋은 감미료입니다. 근데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선동됐어요. 캐나다에 있는 한 연구소가 쥐실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한동안 금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실험에 오류가 있었던 거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발암물질 누명 벗은 사카린의 역전, 항암효과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러니까 굉장히 항암효과도 있는 좋은 감미료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로 음료가 안 좋다는 선동을 하나? 설탕 회사들이 그렇게 대체당 원료를 싫어한다고요? 설탕 업계는 제로 음료를 싫어한다. 아스파탐 1kg는 설탕 만 kg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고작 설탕의 2배 수준입니다. 이는 설탕 회사 매출이 99.9% 감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 회사는 아스파탐 같은 대체당류를 매우 싫어합니다. 이렇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린 이 분야만큼은 선동이 안 됐죠. 뭐 김치가 저기 떡하니 걸려있으니까 방패 역할을 한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나온 선동 방식이 선동꾼들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동물단체에서 맨날 벨루가가 멸종위기종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냥 저 발암물질 등급 같은 멸종위기종에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벨루가는 흑돼지, 갑오징어, 코알라와 같은 부류예요. 그냥 북극에 사는 흔한 종이라고. 근데 귀엽게 생겼으니까 멸종위기종이랑 큰 카테고리에 넣어서 선동하는 거죠.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제로콜라를 하루에 55캔을 먹어야 위험하다며? 이건 또 뭐야? 후쿠시마 선동, 오염수, 핵폐기수 이러면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삼중수소가 뭐 인체에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학회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면서 말합니다.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총량은 약 2.2g 수준이고 동해에 비로 내리는 양이 3g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러니까 일본의 삼중수소 총량이 동해에 내리는 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해류를 보면 이쪽으로 절대 안 와요. 근데 이거 갖고 뭐 물고기가 오염돼서 여기 식탁에 오르니 뭐니 그러고 있는 거야.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러죠. 근데 탄 고기 먹고 암 걸리려면 2톤 먹어야. 아스파탐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러죠. 근데 제로콜라를 매일 55캔을 먹어야 위험하다며. 이것처럼 삼중수소? 이것도 뭐 직접 바르거나 떠먹으면 위험하겠죠. 근데 일본에서 풀겠다는 총량이 2.2g이고 그 양이 동해 내리는 비보다 적다고. 근데 이걸로 막 핵 폐기수, 오염수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어민들, 횟집 뭐 이런 데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 선동 때 성주 참외 농민들이 당시 많이 피해봤다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반일 선동과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농민들, 어민들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만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한테 투표해준다는데. 어쨌든 뭐 아스파탐 얘기하다가 변화구로 반일 선동까지 왔는데 진짜 공포 선동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표. 항상 WHO와 민주당은 걸으면 된다.